민철이는 DA21이네요. DA21에서는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직업을 묻는. 그렇죠. 직업을 묻고 자신의 직업이 무엇인지 얘기해주는 표현들을 배웠죠?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일단 먼저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자, 이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고 두의 뜻이 하다죠. 그러면 너는 한다라는 표현은 뭔데? You. You. 누가 하다를 먼저 만들어 보라면 네가 한다. You. You do. You do. 그러면 너는 you do는 이 속에 뭐 들어있어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예예. 예. 오케이. 그래서 너는 한다가 you do인데 너는 하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Do you. 그렇죠. Do you do가 되는 거예요. 이 do 속에 do가 숨어 있는 거예요. 예. Do 속에 do가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말고 너는 먹는다는 뭐예요? You eat. eat이죠. eat도 하다시니까 이 속에 뭐가 숨어있어요? do가 숨어있고 그러면 너는 먹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eat? do you eat 되죠. 근데 그녀가 한다는 뭐예요? she eats. she does가 되겠죠. 이 do 속에 뭐가 숨어있어요? does. 하다라는 뜻의 do 속에 하다시기 때문에 이 속에 이번엔 그녀가 하기 때문에 do 속에 does가 숨어 있는 거예요. 네. 네, 굳이 선생님이 하고 싶으면 이 두 개가 겹쳐 있는 거예요. do 속에 does가 숨어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녀가 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es she do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you의 직업을 묻기 때문에 do you do지만 그녀의 직업을 묻는다면 뭐가 될까요? 그녀는 무엇을 하니? 그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하고 싶으면 what does she do? What does she do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할 때 너의 어머니 직업은 뭐니? 할 때 이런 거 있습니다. 어머니 직업 뭡니까? What does your mom do? 이런 거 배웠습니다. What do you do?는 you의 직업을 묻는 표현. What do you do? 오케이. 그랬더니 전 요리사예요. I'm a cook. I'm a cook.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얘는 뭐 이거고요. 이번 문장은 아까 전에 넌 뭐하니 할 때는 오케이.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였습니까? 하다시였는데 나는 요리사다라는 표현은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비동사. 비동사죠. 비동사. 근데 여기에 어가 있는 이유는 뭔가요? 한. 영어에서는 어떤 것이 하나라고 할 때 하나라는 사실을 꼭 우리말과 다르게 그러니까 이거를 I'm a cook을 영어스럽게 그대로 뜻을 쓰면 나는 한 명의 요리사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영어는 우리말과 다르게 이것을 꼭 밝혀줘야 된대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I'm a cook, 그러죠? I'm a cook. 일단 계속해서, 뭐 계속 반복되는 거 가볼까요?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그랬더니 이번에는 I'm a doctor. I'm a doctor 하면 되겠죠.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나는 몇 명이에요? 한 명이니까 의사도 몇 명이라야 돼요? 한 명. 닥터는 어떻게 쓰나요? D-O-R. 그렇죠. Doctor. I'm a doctor.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I'm a doctor. 오케이. 민준아, 뭐해? 로그인 했어? 뭐라고? 뭘 찾고 있는데? 가져와봐. 잠깐만.
뭐 이상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조용히 계속 앉아있으면 선생님이 속 타 죽겠어요. 네. 그 다음 계속해서 직원 묻는 표현.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이제 what do you do는 확실하게 알겠죠? What do you do? 많이 했으니까. 그랬더니 저는 가수예요. I'm a single. I'm a single? 어, single 어떻게 써요? S-I-N-G-E-R. 오케이. 얘는 single라고 들리나요? I'm a singer. I'm a singer. 뭐래요? Single. Single라 그래요? I'm a singer. I'm a singer. 뭐래요? Singer. Singer라 그래. Singer. Singer가 아닙니다. 무슨 singer야? Singer는 I'm a singer. I'm a singer. I'm a singer. Singer 아닙니다. NG가 응 됐어요. 여기까지 sing이고요. 얘가 어, or이니까 뭐라고 해 발음이? Singer.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대화에 나오지 않은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가르치다. Teach. Teach 어떻게 써요? T-E-A-S-C-H.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 하죠? 선생님은 그래서 뭐예요? Teacher. Teacher. 그래서 Ctrl C, Ctrl V 한 다음에 이것만 붙여주면 되죠. 자, 이걸 통해서 뭐뭐 하다라는 말, 뭐뭐 하다라는 말 뒤에 뭘 붙이면 ER을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봤던 노래하다는 뭐예요? Sing이죠. 그러니까 가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Singer가 되는 거죠. 여기 노래하다 보입니까? 거기에 ER 붙이니까 뭐뭐 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이 됐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배웠네요. 농사 짓다 또는 농장이란 뜻을 가진 말이 뭐예요? Farm이죠. Farm. 뭐라고요? Farm. Farm. Farm 어떻게 써요? F-A-R-M. 그죠. 그러니까 농부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Farmer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뭐 농사 짓다 라는 하다시 뒤에 ER 붙이니까 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눈치챘나요? 눈치챘나요? 오케이.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요리하다가 뭐예요? 쿡이죠. 그렇죠? 쿡은 어떻게 씁니까? C-O-O-K. 어,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틀렸는데요. 이걸 안 썼네요. 쿠커의 뜻이 뭐예요? 요리. 요리 기구예요, 이건. 쿡은 특이한 점이 뭐냐? 보통 뭐뭐 하다라는 말 뒤에 농사 짓다, farm, 농부, farmer. 노래하다 sing, 노래하는 사람 singer, 가르치다 teach, 가르치는 사람 teacher. 그러니까 ER이 붙으면 전부 다 하는 사람이 됩니다. 뭐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근데 cook은 사람이 아니고 뭐다? cooker는 기구가 됐어요. 그러면 요리사란 뜻은 누가 갖고 있어? 요리사. cook이 요리하다란 뜻도 되지만 뭐가 된다? 요리사란 뜻도 된다.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 요리기구를 못 썼네요. 오케이. 다른 건 다 잘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민철이한테 보내줄 카톡은 어떤 내용이 되느냐, 뭐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요리사는 뭔데? 쿡인데 얘는 무슨 뜻도 갖고 있다? 요리하다 라는 뜻도 다 가지고 있다. 쿠커는 보통 ER이 붙어 있으면 사람인데 얘만 뭐다? 조리기구라는 사실. 맞습니까? 나머지 애들은 가르치다 teach, 가르치는 사람 teacher. 이렇게 ER이 붙으면 사람이 됩니다. 근데 쿡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초등학생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여기까지.